7월 13일 2PM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그 이영식 선생님, 이영식 형님께서 이번에 오늘 세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이 베드로의 고백으로 시작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지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 고백이 어디서 나왔느냐를 중심으로 이제 좀 조용해지네.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느님의 아들이시라.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다고 했죠? 내가 부인되는 자리에서 그 고백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예. 결국 그 내가 부인되는 자리가 교회의 반석이 되는 자리라고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날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낚시하는 강의를 하셨습니다. 예. 영식 형님께서 직접 섬진강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핸드폰을 입에 물고 시연도 해 주셨고, 예, 그 고기 잡는다는 것이 깊은 곳에서 그물을 넣고 물고기를 잡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그 그물이라는 것이 우리의 깊은 죽음이 바로 엮여서 그물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걸 주제로 말씀해 주셨고, 오늘은 그거를 바탕으로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돼요. 이걸 제가 이게 어떻게 설명하면 되는가 물어봤는데,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잘 들어보시고 오늘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느끼기로는 이 안다는 것은 내 세계를 끝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오늘 정확하게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을 부탁하는 의미에서 큰 경례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항상 잊어버리는데, 합창은 듣도록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창곡이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예. 예, 합창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